안녕하세요. 용산구 할매당입니다. 2021년 신축년 네, 개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28살 이제 갑술생이죠. 그전 작년, 재작년에는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 갑술생들이 전반적으로 운들이 좀 좋았어요. 근데 2021년도를 돌려보니까 내리막을 조금 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. 2021년도에 손재가 있어요. 내가 총대를 맬 수 있으면 좀 매야 되는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리고 이 갑수생들이요. 내년에 직장을 옮기거나 안전자리 변동을 하거나 새로운 곳을 시작하잖아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한 해는 내리막을 타는 운이에요. 그래서 뭔가 이동을 하고 뭔가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. 특히 갑술생들 염려를 좀 해주시고요. 또 친한 친구한테 내가 또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 갑술생들은 내년에 정말 마음 딱 잡고요. 정말 이 악물고 내년 한 해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40세 임수세 가지신 분들 임수생 가지신 분들은 또 갑술생하고 또 정반대요.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2021년도에는 내가 치고 올라가는 운입니다.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나 대가를 좀 이룰 수 있는 운이다. 이렇게 보이고요. 직장운을 볼 때는 직장운도 좋습니다. 어떠한 뭐 스카우트 제의나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승진하는 기운이 많고요. 또 시험을 보면 시험에 합격하는 운도 많습니다. 연인 운으로 보니 인연의 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인연의 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임수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반만 좋아져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임수생들 내년에 좀 기운 좀 내시고요. 50은 두사 우리 경술생이죠. 내년에는 이 건강, 기관지, 천식, 식도 이런 거를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라. 경술생들이요. 내년에 부모나 형제들한테 좀 내가 도움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직장운 역시도 내년에 안전자리 이동을 해도 괜찮고요. 직장운도 괜찮아. 또 나쁜 걸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애정운이 조금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좀 결핍이라 그래야 되나? 내가 한 개로 주고 그 사람한테 열 개를 받으려고 하는 애정 결핍, 집착. 그래서 상대방을 좀 많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별수가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애정운하고 건강운이 조금 안 좋고요. 금전운이나 직장운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. 달수로 보니까 3월생, 7월생, 3월생, 7월생 특히 조심하라 그렇게 나와요. 3월생, 7월생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좀 괜찮다 이렇게 나오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64세 우리 무술생 가지신 분들 내년에 관제가 먼저 들어와요. 관제. 네, 관제. 그러니까 이 소송을 만약에 걸려 있는 분들이면 좀 관제가 내가 좀 불리한 쪽으로 좀 엮일 수가 있고요.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심이나 관제가 들어오니 좀 조심하시고. 이 무술생들이요, 관제 그러면요, 뭐 금전 관제 아니면 싸우는 관제도 있지만 이혼도 관제라 그래요. 뭐 금전 관제 그 무슨 관제든 간에 이혼도 관제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넘어가셔라.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. 관제를 통해서 내가 금전으로도 조금 손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잘 지키시고요. 집이나 땅이나 뭐 어디에 좀 이렇게 묶어놓는 게 좀 좋습니다. 내가 손에 들고 있다, 뭐 어떤 투자를 하신다, 뭐를 하신다 그래서 금전으로 좀 손해보는 격이 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 개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띠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요. 2021년 기운 내시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